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 7편입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 문제 나옵니다. 정비법에서 좀 파생되어서 좀 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보십시오. 정비법에서 크게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바로 뉴타운 사업인데, 그 뉴타운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합니다. 정비사업은 좀 규모가 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 보시면요. 규모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 배웠지만요. 우리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었죠. 첫 번째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실제는 거의 크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 등할때 보시면요. 요 면적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이 보시면 최소한 1만 제곱미터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재건축할 때는 말입니다. 200세대, 200호 이상이 있는 단지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규모가 안 되면 정비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항 우리가 안 배우지만, 그 시행령에 보시면 상세한 사항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별표에 보면 있습니다. 요 규모에 미달되면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200세대가 안 된다랍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못해. 못하지만, 우리가 또 안 배우지만요, 빈집 정리에 관한 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배웁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규모 작은 또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요 1만 제곱미터 3,000평 미달될 때는 사업을 못하지만, 안 될 때 보시면요, 여기서 또 다른 사업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 여기서 곧 뒤에 나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한다란 어떤 정비 사업이란 이 사업이 있어요. 1만 제곱미터 안 되는 소규모 장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세대가 안 될 때 정비 사업을 못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이런 사업도 다른 법에는 있습니다. 자, 또요, 이 정비 사업이 아주 거대합니다. 크게 아주 광역적으로 거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사업이 있어요. 이쪽은요, 이런 정비할 장소들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를 같이 뭉쳐서 동시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나옵니다. 이거 뉴타운 사업이라죠. 뉴타운 사업은요, 정비구역이 참 많습니다. 이 타운 구역 안에 보시면 한 10개, 20개 됩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 가시면 은평 뉴타운은요, 17개 구역입니다. 큽니다. 보통 크게 하는데요. 이 사업의 명칭이 뭐냐? 지금부터 배우십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란 아주 거대한 광역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의 동 단위에서 근 한 3분의 1 인도 크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뉴타운 사업이라는 사업인데, 지금 이걸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바로 지금부터 배우시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을 배우시는데, 여기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거대한 어떤 뉴타운 사업 지구라죠. 이 사업하는 거대한 그 장소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 명칭이 뭐냐?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 뉴타운 사업 지구 말합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란 거대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아주 많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보면 됩니다. 그 사업이 무엇이냐 보니까요, 위에 다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규모 작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것도 그 안에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크게 아주 거대하게 거대한 장소입니다. 아주 거대한 장소입니다. 거대한 장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동시에 합니다. 오시아가 첫 번째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다. 또 재개발, 뭐 재건축도 있습니다. 또 규모 작아서 소규모의 재건축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이 딱 있죠. 그런데 보니까 또 옛날 아주 낡은 옛날 시장, 옛날 낡은 시장이 여기에 딱 포함이 되었네.
이것도 선보자 해가지고요. 시장, 정비 사업이란 이 사업장도 요 구역 내에 있으면 같이 포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우리가 보통 요 한 개 개별적 사업할 때란 말입니다. 요 개별적 사업할 때는 기반시설, 그 주변에 있는 도로, 학교 등을 다 같이 동시에 같이 이용합니다. 따로 확충하는 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게 동시에 하죠. 그러면요, 학교가 감당을 못합니다. 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요, 이 거대한 사업을 동시에 하면 학교도 신축을 하고 정축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공원도 설치를 해야 되고 큰 상업지역도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발생하고 또 도로도 상당히 또 넓게 확충해서 다 할 정비가 필요합니다. 일체 다 부를 때 뭐냐? 그럼 시설 정비한 데에서요. 우리가 도시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도시와 군 단위 도시에서 꼭 필요한 계획적인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 공사하는 사업도 같이 아울러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또요. 이 사업장을 다 보시면 전부 다 뭡니까?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 장소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크게 아주 더 크게, 또 작게 다시 더 개축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자, 건물이 없는 빈 땅. 여기 보니까 건물이 아예 없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생깁니다. 이걸 부를 때 개발이다. 개발인데 아주 크게 한다. 개발을 아주 크게 합니다. 크게. 장소가 좀 큽니다. 클 때는요, 그 명칭이 뭐냐면요. 클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라 불려요. 도시개발. 그 규모가 큰 어떤 개발을 한다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랍니다. 지금 다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바로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하는 바로 촉진 사업들이다. 이것이 가장 잘 뜨죠. 그래서 보시면 그 책의 오른편에 보시면요. 3번 편에 있습니다. 박스 보이시죠? 두 번째 박스입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의 종류 하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가로수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시장 정비 사업들과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길 넓히는 사업들과 빈 땅에 건물 짓는 도시개발 사업,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촉진 사업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사업의 종류 잘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했고요. 다시 왼쪽에 용어 중에 보시면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한 곳에 다 집어넣어서 동시에 합니다. 이 장소가 뭐냐 부를 때 촉진지구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으로 다시 또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쪽 일대에 보니까 주택 중심으로 하더라 해서 주거지형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해서 중심지형 하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딱 넣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역세권 인근에 땅이 별로 없어요. 고층 건물을 지어올립니다. 그래서 역세권 인근에서 고층 건물 중심으로 짓는 고밀복합형 촉진지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구분합니다.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의 중심지형, 역세권 인근에서 고층 건물 짓는 고밀복합형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촉진지구를 정한다라고 합니다. 성격이 왼쪽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 거대한 장소라 전체는 바로 촉진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구는요. 한 가지 사업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업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개별적 하는 요 장소가 또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를 때 촉진지구 안에서도 개별적 요런 사업들 하는 요 장소들을 가지고 부를 때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지구 안에서 개별적 하는 사업장들의 그 단위 토지를 가지고 재정비 촉진구역이다 부른다라고 합니다. 요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요걸 다 뭉쳐서 동시에 관리하는 사업이 바로 재정비 촉진사업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별적 사업장이 참 많은데 동시에 질서있게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바로 재정비 촉진사업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지구 안에서 개별적 요 단위구역이 무엇이냐 부를 때 재정비 촉진 구역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 구역들 가운데에서도 또 무엇이 또 나옵니다. 무엇이 나와요? 해서 보니까 다른 곳은요. 전부 다 정비 사업 중심으로 합니다. 하니까 그쪽 지역 일대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합니다. 자발적으로 한다. 그렇죠? 그걸 통제 관리하는 사업이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선사업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선사업구역. 이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우선사업구역은요. 요 촉진구역들 가운데서도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서 우선적으로 딴 곳보다 먼저 좀 지원하면서 해줄 필요성이 발생한다랍니다.
그래서 오순사구역은요, 그 안에서 가장 뭐 사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빈민촌입니다. 그런 것은요, 이 시에서 전폭적으로 도움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순 쪽으로 도와준다 해서 우순 사업국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이 또 처음에 두 번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요, 적어도 요 구역들 전부 다 보면 건물들이 40년씩, 50년씩, 30년,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니까요, 요쪽도 포함이 딱 되어서, 요쪽도 포함이 딱 되었네. 요쪽을 딱 보니까요, 대우 푸르지오.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푸르지오. 피 맞죠? 연식이 딱 보니까 지금 5년 딱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요쪽을 딱 보니까 요쪽은요, 뭐랄까요? 저기 현대 아파트, 현대 아이파크다. 아이파크가 딱 나왔습니다. 요건 연식이 딱 보니까 18년이 딱 되었어요. 자, 그러면요, 적어도 증명사 판단하면요, 연식이 적어도 30년 이상 좀 훨씬 더 흘러됩니다. 이것들은요, 연식이 얼마 안 되죠. 철거를 못해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철거를 못해 일단은 요 지구 전체에 포함되었지만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겨둔다 해서 존치한다 해서 존치 지역이다. 한 가지 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존치 남겨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우 푸르지오 5년밖에 안 되었죠. 이것은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 마무리가 될 때 보시 뭐 8년 9년 걸립니다. 이 사업도 크다 보니까요, 전체가 다 끝나는 시점이 한 7년 8년 걸립니다. 7, 8년 흘러도 그것도 연식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존치 지금 당장 하지만 앞으로 계속 쭉 존치한다. 정비할 필요성이 없어. 그래서 존치만 하고 앞으로 관리만 한다 해서 존치 관리구역 이렇게 또 구분합니다. 그런데요, 현대아파트 아이파크 18년 되었어요. 이것은요, 만약에 이 사업이 10년 흘렀습니다. 10년. 그러면 28년 플러스 2년 다음에요, 증명사 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존치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쯤 되어지면 증명사업의 필요성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존치 정비한다. 일단은 뭐 존치하지만 나중에 정비도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존치 정비구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존치 지금 안에서도 보시면 앞으로 쭉 계속 관리만 하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하면 존치 관리구역. 지금 당장은 필요성이 없지만 장차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면 존치 정비구역 이렇게 나누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말이 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요 전체에 대해서 조화로운 개별적 건물을 막 지어 올리는 요 구역들별로 개별적으로 이쪽은 뭐 삼성 뭐 레미안 뭐 대어프로지오 SK 뭐 뷰 이렇게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길도 넓히고 도로망도 확충을 좀 해야 돼. 총괄적인 그런 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를 때 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어떤 조성기획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비 촉진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촉진계획이 수립되어지만 촉진 계획에 맞게 다 조정되면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 말도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함이 되어야 어떤 곳이든 해당 그 새 아파트라든지 새 건물에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총칙의 용어중인데, 이 부분은요, 총칙 용어중이가 제일 자주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고, 준비를 좀, 대비를 좀 해주십시오. 제일 자주 나오고, 저번 시험부터 물론, 여기서 총칙 개념을 아시고, 조금 파생해서 나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십니다. 여러분, 참, 지금 제가 계속 밴드 활동하죠. 밴드. 이 조민수의 관계법규. 조민수, 70년 밴드가 나옵니다. 관계법규 치면 나오죠. 관계법규의 완전 증복이 있습니다. 요 밴드에 계속 문제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벌써 문제만 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요 밴드에 있는 문제와 일반적인 문제집과는 좀 틀립니다. 조금 파생되어서 응용리가 많기 때문에 꼭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매일매일 아니어도 주당 한두 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또 체계도 있죠. 제가 체계도 유튜브에서 또 강의를 올립니다. 올리니까 요 체계도가 상당히 좋은 체계니까 전반적인 초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리하기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도도 확인하시고요. 또 중간 요약서입니다. 요약서는 우리 여기서는 출간을 안 합니다. 우리 바로 끝나고 문제집 풀면서 이거 요약 설명하지만 문제만 풀기 때문에 따로 요약집에서 좀 잘 된 건 보기 있는데 그래서 밴드 가보시면요. 제가 만든 이번에 요약서 플러스 기타 사항을 포함해가지고 정리서라 부릅니다. 정리서. 요것이 소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요 정리서 가지고 요약도 마무리하시고 또 지문들 정리하시면 참 좋으니까 여기 밴드에 있는 정리서 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제 개인적인 출판하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봐놓으시면 상당히 도움됩니다. 도움이 아니고 엄청나게 도움될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요것이 가장 효자. 그 다음에 요 책에도 여러분 들 예, 지금 체계도 있죠. 이것이 마지막에 초핵심으로
초핵심 시험 전 주간에 한번 쫙 볼 수 있는 총정리가 참 좋으니까 요 두 개는요 좀 구비를 좀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실제 책의 흐름을 좀 타셔야 됩니다. 이번에 상대평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고득점을 올리시려면요 좀 더 특징 있게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래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점수 70점 이건 참 쉬워요. 참 쉬운데 85점 정도의 고득점은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득점이 나온다 하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봐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 2장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4번 요, 촉진 지구 지정 이 4번 출발입니다. 출발. 그래서 요 촉진 지구의 지정, 지정이 바로 이 4번의 출발이 된다 보여요. 그래서 촉진 지구에 지정한다. 이것이 이 4번의 출발 선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뉴턴 4번 지구를 지정하냐가 뜹니다. 요 지구는 말입니다. 이렇게 뜹니다. 일단 기본 원칙은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보시면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시도지사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주로 합니다. 누구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또는요, 또는 신청이 없다 해도 직접 지정을 또 할 수도 있다. 직접 지정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통해서 주로 하지만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 대도시죠. 요 대도시는 처음부터 직접 지정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이 보시면 뭐 통칭해서 이 표현 딱 보시면 우리가 묶어서 시 또 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 신청과 지정 절차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지정권자 밑에 있죠. 신청의 연지증과 직접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지정 절차는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그런데 지정 요건이 있죠. 지정할 때 지정 요건이 있다. 요건이 또 중요합니다. 요건을 좀 볼게요. 요건. 지정할 때 이 요건이 좀 있어요. 저번 시험에 요것이 나왔습니다. 딴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오른편 보시면 괄호 4번에 지정 면적 나오죠. 이 광역적이야. 광역적. 그냥 광역적으로 정한다. 좀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커야 된다. 그래서 좀 커야 됩니다. 일정 면적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주택 중심의 주거 지형 같은 경우는요. 면적이 기본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란 거대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정밀사면 1만입니다. 이건 50만 엄청 크죠. 예. 두 번째입니다.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땅이 좀 크게 많이 없죠. 이쪽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최소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역세권 등의 고밀 복합형은요, 더더욱이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 이쪽은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된다. 기본 요건 면적은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고밀 복합형은 역세권에 있어. 역세권 인근에서 500m 안에 위치한다. 위치에 제한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기본하시고요. 이것도 완화됩니다. 완화돼요. 그죠? 그래서 인구가 150만 명 미만 되는 도시들 많죠. 울산, 또 창원, 또 수원, 성남 등이 보시면 120만, 110만 정도 됩니다. 이 도시는요, 주거지형 일대만 보시면 40만으로 완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완화시켜줍니다. 이쪽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도 안 되는 규모 큰 시들 안양시 90만 등이 있습니다. 100만 명 미만 된다. 50만 넘고요. 그런 뭐 부천시 안양시 많죠. 이런 곳은요. 주거지형이 30만으로 완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심지형이 15만으로 완화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원래 아시면 되는데 저번 시험에 말입니다. 저번 시험에 그 한 장을 또 넘어가신 제일 밑에 박스 보시면 또 나와있죠. 더더욱이 어떠한 또 조건 하에서 더더욱이 또 완화된다. 이 인구수를 얘기 않고 더더욱이 완화된다. 4분의 1까지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로 보시면 주거지형이 15만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중심지형이 10만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되는 경우도 있더라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화되는 경우 저번 시험에 요것이까지가 10에 살짝 언급이 되었다.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상이 아닌데 여기까지 나왔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36페이지 보시면 고물 복합형일 때 지정 기준에서 역세권에서의 500m 이것만 여러분 체크해 놓으십시오. 1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본문만 하시고 밑에 1번, 2번,
3번 박스 안에 1, 3번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효과죠. 지적인 딱 되었다. 효과가 무엇이냐? 효과가 딱 듭니다. 효과가 딱 돼요. 앞으로 개발 사업을 합니다. 투기를 억제한다. 투기 억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각종 어떤 토지 개발 행위들 다 일체 다 허가를 받아서 검사하겠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볼 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에서 03장부터 중요합니다. 효력 상실도죠. 해서 이런 장소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결정한다 했어요. 결정한다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촉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촉진 지구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촉진 계획입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 이것을 수립하고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촉진 계획 이것을 수립하고 이것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수립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립한 것을 결정도 한다. 결정도 한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결정을 말입니다.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요 결정은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또 도시사, 또 보시면 대도시에서 결정한다. 이걸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계획 수립은 누가 하느냐? 수립입니다. 수립은요. 이렇게 합니다. 자, 신청을 통해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럼 신청한 자 누굽니까?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신청을 통해서 구역이 정해지면 신청을 한 자 누구 있습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신청한 자 시군, 구청장이 수립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외입니다.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어딥니까? 요쪽에서 다 결세합니다. 직접 했으면 직접 계획을 장소 지정한 자 누굽니까? 직접 했으면 직접 시, 도지사, 대도시가 계획을 세우고 직접 계획을 또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할 때 신청을 통해서 장소를 결정했으면 구역을 지정 신청한 자 시군 구청장이 수립한다. 그런데 직접 지정할 때는 직접 지정한 자 요들이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직접 결정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시군구는 수립한 계획을 시, 도지사한테 신청한다. 이렇게도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해제편 딱 보세요. 해제편. 위에 16편 보세요. 요 지구를 정해서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보니까 지정했는데요. 결정 고시가 필요한데, 결정 고시가 구역 지정이 되어도 2년 되어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연되는 날, 그 다음날 되어지면, 요, 촉진 지구, 유탄 사업 지구를 요, 유탄 사업 지구가 실효된 것으로 간주한다. 되어도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계획이 실효된다. 요 문장을 지금 자주 뜹니다. 해서 그 상을 또 보십시오. 또 필요할 때는요, 요 2년을 1년까지 한번 추가 연장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관로 2번 상은요, 이러한 지연 실효 말고도 어떠할 때는요, 보시면 요 결정권자, 이자 구역의 지정권자들이 말입니다. 필요할 때는 요 지구 지정한 것을 해제입니다. 필요할 때는 해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표현해 보시면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그 2번과 또 그 밑에 보시면 2번 상처 절차는 필요 없고 자 3번 상도 일단은 통과하세요. 통과시고 그 밑에 괄호 3번 상입니다. 전환이란 부분 보이죠. 그래서 요 지구 전체입니다. 그래서 요 지구 전체를 이제 실효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를 유탄사 포기하자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 안에서도 잘 되고 있는 잘 굴러가는 구역이 몇 개 딱 보입니다. 잘 굴러가. 그래서 촉진 지구가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잘 굴러가는 그 몇 개 구역에서는요 그들이 하고 있던 각종 어떤 개별적 사업 있죠. 그들이 하는 개별적 사업으로 전환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전체 촉진 지구는 유탄 사업 지구는 포기해도 여기 보시면 잘 되고 있는 말들만 그들이 원하는
정비사 합동을 또 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 가시면 상계동에 상계뉴타운이라고 과거에 준비가 쭉 되었습니다. 총 11개 타운, 11개 구역인데 그중에서 다 포기하고 제 4구역에 있던 한 곳만 아파트가 잘 올라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상계뉴타운 할 때 제가 그 4구역에 제가 간사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땅과 뉴타운 사업 포기해도 잘 되고 있는 그쪽 마을에 세워져 있는 그 계획들은 실천하게 해줍니다. 그 말이 보시면 제 밑에 전환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촉진 지구를 해제한다 할지라도 촉진 구역들별로 거기 동의한 자들 2분의 1부터 3분의 2 이내에 일정 비율 이상이 하기를 원할 때 저는요 요쪽 마을들의 소유자들의 과반수가 하기를 원한다라면 거기를 하고 있던 개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게 개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노트한 사업지구는 포기해도 잘 되는 마을들에서는요 그들 조합 설립 등에 동의한 자 2분의 1, 3분의 2 이내 일정 비율 이상이 원하거나 또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때 개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시켜준다 라는 말이 보시면 칼로 3번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2절편 갑니다. 촉진계획 수립 봤었죠? 촉진계획 수립은요. 자 지정을 해서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정하면 시군구청에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보시면 시도지사 대표자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수립권자 편에 있습니다. 절차는 항상 통과하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자 오른편에 방갈로 3번 딱 보세요. 이런 말 딱 보입니다. 총괄계획가. 1번 보입니다. 시, 도지사, 대도시는요, 총괄 계획과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계획가입니다. 이 말은요, 각종 어떤 도시 계획 등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어쩝니까? 저기, 서울시 가시면, 서울시라든지, 특별시 등에 가시면요, 도시 계획과가 있어요, 도시 계획과. 그런데요, 이 군수나, 구 단계 가보시면요, 그들 구청 안에 보시면 도시 계획과가 없습니다. 왜? 도시 계획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 계획 수립을 원래 원칙은 신청을 통해서 구역 지정이 딱 되어지면, 지구 지정이 되어지면, 요 신청한다 구청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구청에서 도시 계획 전문가가 없어. 그래서 시, 도지사, 대도시 이 계획의 승인권자이자 결정권자들이 이들이 좀 잘 세우게 하기 위해서 수립 단계부터 총괄 계획과를 위촉을 해가지고요. 자 구청 등이 계획을 세우는 요 총괄 계획 그 저기 촉진계획을 잘 세우게 요것을 조정하고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3번이죠. 자 시, 도지사, 대도시는 계획에 수립하는 과정 전체를 총괄 진행 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등 전문가들을 유축해서 총괄계획으로 유축해서 이쪽에 개입을 하게 한다. 이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통과하시고요. 또 결정편 보시면 결정권자죠. 결정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한다가 원칙이지만 또 특별자치시, 자치도, 대도시도 직접 결정한다라는 말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시, 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 또 넘어가십시오. 자, 또 그 다음 장을 가보시면 자 다음 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 딱 보입니다. 또 갈로 3번 갈로 반갈로스 양갈로 3번을 딱 보세요. 보시면 이런 말 딱 보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 보이네요. 자 보니까요 전체적인 촉진 지구에서의 촉진 사업은 전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이제 전체 지구는 계속 하는데 여기 몇 개 구역이 또 안 되는 곳이 보입니다. 보여. 그래서 전체는 잘 가는데 총 막 20개쯤 있는데 한 두 개 구역이 또 서로 막 싸우고 해가지고 안 되는 지역이 간혹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곳이 보이면 요 초칭 구역에서 실루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딱 되어진다라 합니다. 그러면요 요쪽을 제외한다 빼버린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당신들 나가라 이렇게 빼고 가겠다 이렇게 빼버려. 그런데요 완전히 빼지 않고 어차피 존치하는 장소 있죠. 완전히 안 빼고 그쪽 사업자 땅들 실료가 되어서 구역에서 빠져나가야 될 테지만 완전히 안 빼고 일단 지켜보는 장소 존치 지역으로 당분간 전환시켜 놓을 수도 있다란 말이 거기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3번에 있죠. 요쪽 촉진 구역들에 뭐가 잘못되어서 실료가 딱 되면서 요쪽에 있는 계획을 실료시킨다 할지라도 요쪽을 완전히 빼지 않고 존치적으로 일단 지켜보는 장소로 둘 수가 있다라는 말이 3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사업은 누가 사업을 시행하느냐? 시행자가 나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촉진지구 정했고 촉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통 계획을 세울 때는 요 사이에 보시면요. 요 사이에 보시면 누가 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은요. 별도 전체적인 시행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행은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감독만 합니다. 감독을 하면서 안에 있는 개별적인 요 촉진 구역들별로 조합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요. 전체적으로는요. 관리 감독만 할 뿐이고 이 사업 전체적인 관리 감독하는 요 범위 안에서 개별적 촉진 구역도 있죠. 요쪽에서는 뭐 조합, 여기도 조합, 여기는 뭐 조합, 뭐 조합이 없지만 그다음에 이쪽도 뭐 조합이 다 있어. 요렇게 해서 개별적 요기 자기들 맡은 요 동네에서 결정이 되어진 시행자 주로 조합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관리만 할 뿐입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하냐? 이 관리를 요 촉진 계획의 수리권자들이 관리. 주로 보시면요 시군구청에서 신청해서 구역 지금 받아서 지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군구청에서는요.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리를 하지만 요 개별적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조합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나옵니다. 보세요. 촉진 사업들은요. 각기 요 사업들 별로의 시행자들이 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진짜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중에서도 보시면 보세요. 예? 우선 사업구요. 우선 사업구역도 그들이 알아서 사업 시행자 결정해야 됩니다. 또, 정비 사업하는 장소들도 조합 등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선 사업구역에서는요, 그 빈민촌이라 돈이 없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요, 요쪽에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해 주든지, 보세요. 거기 밑에 있습니다. 자, 또는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로 하여금 청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보이죠. 하여야 한다. 엄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구역은요, 빈민촌이라. 그 빈민촌에 있는 주민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장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을 하여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직접 해줘라. 이렇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자, 또요. 정비사업들은 개별적 조합을 설립을 다 해야 돼. 그런데 이 경우도 그 구역 내에서 소유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군구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주든지 또 보세요. 총괄사업관리자를 정해서 시행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정비사업은 이 동의는 똑같이 받되 업무상이 아니고 그들이 원한다면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우선 사업구역은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주어야 된다. 업무상이다. 요 문장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십시오. 자, 다시 또 여러분들이 앞에 지 말고요.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살펴보면 총괄사업관리자. 다음 말 딱 보자. 관리자. 자, 여러분들 이 사업의 시행자 누굽니까? 시행자는 개별적 시행자다. 요 개별적 구역들별로 결정이 되어진 요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촉진 구역별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조합동에 그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행자가 참 많아. 아, 서로 막 싸우고 난리납니다. 난리나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왜? 자기들 아파트 단지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홈플러스, 이마트, 홈플러스, 내가 들다. 단지 앞에.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됩니까? 학교가 없어. 안 되겠죠? 서로 학교 위치, 도로 넓이, 공원 위치 엄청 싸웁니다. 요 총괄적으로 관리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누구냐니까요. 요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사업관리자입니다. 총괄적 사업관리자를 또 정합니다. 요건요. 보시면 원래 원칙은 요 계획 수립을 구역 지정했던 자들죠. 요들이 원래 원칙은 이들을 관리해야 돼. 관리. 근데 바쁩니다. 바쁘니까 이 계획의 수리권자들은요. 그들이 원래 감독권자이지만 그들 감독권을요. 딴 데 위임합니다. 위임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 이 각종 뭐 아파트 짓고 하는 전문가들. 요들 다 위임해가지고요. 당신들 관리라. 이렇게 위임을 따게 줍니다. 그래서 이 계획 수립권자, 감독권자들이 이 시행차들을 조정, 감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총괄사 관리자를 정해서 감독을 하게 한다. 그 의미가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도지사, 대도시는 총괄 계획가를 유축해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 구청장 등의 요 계획 수립권자들은요, 사업 시행자를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괄사 관리자 중에서 사업을 관리케 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밑에 보세요. 공장. 그래서 엄청 싸웁니다. 서로 뭐 탁조 위치 막 싸웁니다. 싸워. 그래서 전체가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협의입니다. 사업협의를 구성해서 서로 막 조율하면서 양보하고 서로 협의를 구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20명까지 이내입니다. 그런데 요 촉진 구역들 수가 10개 이상이 있으면 30명 이상으로 협의회 구성한다. 그래서 공무원 대표들 또 각종 단지에서 대표들 쫙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0명 이내인데 오른편 보시면 제일 위에 오른편 제일 위에 있습니다. 20명 이내인데 10군데 이상의 구역이 있으면 30명 이내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아, 여러분들 이상이 아니고 이내입니다. 이내.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어가시면 볼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몇 장을 더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446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위에 04번 있죠. 주택 규모 건설 비율이 있습니다. 요 1번 기역 2형까지 살짝 체크만 해주십시오. 지금은 볼 필요 없고 나중에 문제 풀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어갑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발리 환수란 편 보이죠? 공의장의 44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거 밑에 1번, 2번, 3번, 4번 다 볼 필요가 없네요. 넘어가시고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마지막 장 보시면 450페이지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 비율 딱 보이죠? 1번 상입니다. 사업시행자, 세입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서 이 촉진 사업을 할 때는요, 또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줍니다. 완화해주는데 완화되어지는 그 범위 안에서 70%, 75% 범위 안에서 1층 비율상 임대로 건설하게 한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밑에 또 2번 보시면 건설된 임대 중에서도 전용 80%를 초과하는 컴팩수는요 50% 범위를 보시면 안 되고 대통령 40% 이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에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하게 한다. 요 1번과 2번 요 비율을 또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이제 한 장을 더 넘어가시면 소방기본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